발 반시럽지? 뭐야? 자기가 이거 사은품으로 받아왔던 거 이거 좋투만. 응? 그런 게 있었어? 자기가 뭐 받아온지도 모르지 우리 보고. 사은품을 하도 많이 받아오니까. 아 저거. 아 그냥. 여보. 아유 추워 이거 잠깐 안고 있어. 이거 뭐야? 저거 밤에 끼워안으면 정말 따뜻해. 발도 이러고. 이거. 발 좀 대봐. 좋다 좋다. 따끈따끈한 거. 아니 무슨 초가을에 저렇게까지. 어머. 응? 나는 왜 이렇게 손발이 찰까? 응? 그래도 대고 나 자기 손도 차워. 이게 아니야. 이게 좋아. 어, 거기 딱 대고 있어. 자기 손도 차가워. 아. 아. 밤되니까 진짜 너무 쌀쌀하다. 그지? 밤에 너무 추워. 올겨울 얼마나 추우려고 그래? 아니 그 보일러 좀 틀지. 아유. 나는 근데 진짜로 여름보다 겨울이 무섭거든. 손발이 너무 타서 남들이 느끼는 추위에 두세 배는 더 느끼는 것 같아. 나는. 아이고. 예린 씨가 수족냉증이 있구나 나처럼. 하긴 여자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. 나도 내 손가락을 만져봐. 아유 얼마나 차인가. 아 근데 왜 당신 손이 더 차네. 내 손이 더 차. 당신도 수족냉증이구나. 난 유명해요 수족냉증이 있고. 아유. 나 신겨줄게. 어우 세상에. 이거 봐, 나 발 차가운 거 봐. 아, 수면 양말까지 신겨주고. 아주 둘이 그냥 난리에 브루스 치는구나, 그냥. 아, 지금 한겨울도 아닌데 벌써 저러면 어떡해. 아이고. 여보. 우리 집만 겨울이야? 아니야, 남들도 다 겨울이야. 지금 다 얼어 죽어 이러다가. 어메, 어메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맛있네. 옷이 다 젖어갖고. 추워. 쌀쌀하다. 너무 추워. 추우니까. 바닥은 차갑던데? 아우 얼마 전엔 너무 더워가지고 저 집은 집이 어떻게 된 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. 아, 추위를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. 여기가 아무래도 좀 꼭대기층이기도 하고 또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다가오는 겨울이 정말 두려울 정도로 무섭습니다. 추위요? 아 저는 뭐 원래 더위도 잘 안 타고 추위도 잘 안 타요. 저기 예린이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.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제가 좀 따뜻하게 해줄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죠. 보일러요? 보일러를 킬 필요가 있나요?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따뜻해집니다. 10월에 누가 보일러 틀어? 10월에